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 톱 기사입니다. 자사주 처분 러시의 뿔난 바이오개미들.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횡보하거나 뭐 좀 부진하다가 오르면 이 기업들 상장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뒷모습 중에 하나가 갖고 있던 주식을 특히 자사주를 이제 매각을 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필요한 자금 용처가 있을 테니 거기에 쓰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좋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꼭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가 뭐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회사들 아니더라도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른 어떤 상황을 활용을 해서 갖고 있던 자사주를 매각해서 뭐 스톡 옵션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직원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성과급을 주거나 이런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먼저 표를 보죠. 최근에 나타난 회사들 좀 몇 가지 보면 코스피에서 5개, 코스닥에서 13개 10월 달에만 자사부 처분 공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캡슐 그 열은 저런 CG 모양이죠. 보면 이제 여러 개 회사들 저렇게 좀 주가 그 자사주를 얼마나 처분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자사주를 처분한 다음에 이 회사 해당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BNC, J2K 바이오, 메디톡스 등등등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거는 자사주를 처분한 다음에 주가들이 별로 좋지 않죠. 대부분 다 많이 떨어졌거나 또는 뭐 강보합 정도 수준.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들도 호재들도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자사주 처분이라는 게 왜 자사주를 처분해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또 미국에서 또 월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발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돌아다니는 게 적어지니까 희소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면 주가는 더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밸류업 정책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주주 환원율을 얼마나, 즉 주주 자사주 소각과 이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자사주를 갖고 있던 거를 소각을 안 하고 없애지를 않고 이걸 다시 시장에 다시 내놓는다. 처분한다는 경우 시장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묶여 있던 게 풀어져서 밖에 나오니 물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시장에서 더 주가가 희석되는 주가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 또 저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상증자 많이 한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유상증자도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과는 사실 배치되는 그런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참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결국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업들의 이런 인식도 좀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전기료 결국 올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산업용 전기 중에서 대기업들 산업용 전기는 일단 오르고 주택용과 이제 이 서민용들 자영업자들용 전기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산업용 전기 요금도 대기업들이 쓰는 전기 요금은 10% 포인트 이상 올랐고 중소기업들이 쓰는 전기 요금은 상승폭이 5% 포인트 정도니까 이건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간에도 전기 요금의 이 상승폭의 격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조금 더 여건이 나은 대기업들이 고통 분담을 좀 더 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한전의 뭐 어떤 실적이라든가 향후에 우리 어떤 전반적인 전력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사실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전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전기료 요금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속 오르긴 했는데 이게 또 기업들한테는 그만큼 또 전기 요금 비용 부담이 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보니까 기사의 내용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연 3천억 정도의 전기 요금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전기 그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수익에서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라든가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 사실 전기료 문제는 단순히 요금 인상 인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AI 붐 때문에 전 세계 뭐 각국 정부들이 전력 인프라 확충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도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어떤 대규모 클러스터를 지금 계속해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최근에 용수 문제 즉 그 물 공급 문제도 나오고 있으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기 공급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친환경 이 정책 문제 때문에 친환경 관련된 이런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발전소도 원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 쪽으로 가져오려면 결국 송배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송배전망을 깔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한전이 앞으로 15년 동안 대략 한 90조 원 정도의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한전이 이렇게 맨날 뭐 적자나 그런 상황이 있으니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정부가 뭐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한전이 올 현재까지 한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41조고 총 부채가 20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한전도 사실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4조 5천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은 한전의 이런 부채 비용 갚는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료 문제는 참 딜레마긴 한데 결국 구조적으로 송배전망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한다면 전기료 요금이 앞으로도 인상은 사실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정부에서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전기요금 순위가 26위권이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좀 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네 분들입니다.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 계시고 이 두 분이 내일 창원을 방문합니다. 왜 창원을 방문하냐? 창원에 현대 로템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로템은 잘 아시는 것처럼 K2 전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뭐 대박이 난 그런 우리 국산 무기죠. 여기에 역시 또 대박이 난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는 이유는 사실 뻔하죠. 우리가 즉 폴란드가 대규모 한국산 무기를 수입을 했고 계약을 했고 또 추가 앞으로도 수입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그 무기들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만드는 무기들을 만드는 한국의 공장을 직접 가보겠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 2022년에 440억 달러, 우리 돈 60조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계약을 했고 또 추가로 한 6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하고 천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얘기긴 한데 여기 이면에 깔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폴란드가 자기 돈으로 우리나라 무기를 그냥 다 뭐 60조를 이렇게 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너네 무기 많이 사줄 테니까 너네가 좀 지원 좀 해줘 이런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좀 논란은 마치 체코 원전 때 나타났던 그 이후에 나왔던 논란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금 지원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논리도 이 폴란드의 무기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 상황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걸로 좀 확인이 미국 정부에서 오늘 새벽에 확인을 해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왠지 확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무기에 대한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안보 불안 심리가 폴란드 내에서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오늘 이 기사의 이제 골자는 그런 겁니다.
이 K무기, 그러니까 한국 무기들에 대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똑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또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좋은 무기를 빨리 들여야 되는 이런 이슈가 다들 있는데 결국 이 수요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이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결국 K-방산의 어떤 그런 가치라든가 기대감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폴란드 대통령 방문의 어떤 의미가 이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간만에 전력기기 얘기 좀 해보죠. 상반기에 뭐 히트 쳤던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고, 근데 사실은 하반기 들어서 한 두 달, 뭐 길게는 석 달 가까이 좀 주춤했습니다. 조정이라면 조정이고 횡보라면 횡보인데 워낙에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국내 전력기기주들이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두 차례에 거쳐서 우리 돈 한 5조 원 규모의 에너지 관련된 송배 전망 관련 등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에 앞서서 뭐 요즘에 SMR 뭐 이래가지고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 계속 나왔던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건 3분기 실적 이제 나오면서도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실적도 내용도 워낙 좋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상반기 때 상반기에 급등했다가 주춤했던 게 다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표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전력기기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 두 회사입니다.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역시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도 봐야 되겠고요. 이제 효성중공업도 상당히 좀 그 큰 회사인데 주가를 보면 효성중공업이 최근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더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전력기기 주들이, 이 관련 주들이 이제 상반기 때만큼의 그런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여부죠.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상반기에 많이 올랐고 조정을 받았다고 그래도 갑자기 반토막 이상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렇게 상반기에 단기간에 뭐 두세 배 오르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에 여러 가지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서 전력기기주들은 상반기 때처럼 화끈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서 전력기기주들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